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맞아요. 저 맞아요. 이젠 익숙한 벨소리. 그죠? 이제 세 번째죠? 박민혁 뭐 하는 거야? 뭐 통화하죠? 뭐 하는 거야? 다들 잘 있었어요? 예, 오늘 그냥 사투리로 약간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가지고 해봤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할줄 알았죠. 근데, 여보세요? 사투리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아, 사투리 기우라고 한거 아닌데. 사투리? 서울말 해줘. 맞아요. 제 고향이 진주예요. 원 인 어 밀리언 제 취향. 네,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들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요? 어, 내도 진주야? 하이. 저도 진주가 좋아요. 숙제하고 있어요. 오빠 기다렸어. 내가 오빠야?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든 게 없죠, 그죠? 감기는 괜찮냐고요? 감기 안 걸렸는데. 비틀즈 많이 먹었냐고? 에, 많이 먹었어요. 요즘에 약간 비틀즈에 꽂혀가지고. 아, 이 팬분들한테 들킨 것 같아요. 제 비틀즈 좋아하는 거를. 예, 저는 안 힘들죠. 이제 뭐곧 컴백하는데 너무 좋죠, 그냥. 다이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했네. 맞아요. 이 대낮이죠, 지금. 밤 아니죠. 한창 움직일 때죠. 자, 일단 이렇게 켰으니까 스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스포를 원하나요, 여러분들? 아니, 어떤 스포를 원하냐고. 비틀즈만 얘기하지 말고. 스포, 그래. 램랩. 그죠, 저는 래퍼니까, 아스트로에서는. 노래, 노래. 자, 어제 은우 형이 한걸좀 봤는데, 은우 형이 딱한 글자만 하더라고요. 한. 매정해, 매정해. 저는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타이틀 곡에 있는 제 처음 나오는 랩을 아주 조금이나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통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예, 여기까지. 그래도 저는 많이 얘기했어요. 한번 내줄까요? 도통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맞아, 한껏 깊어진 뭐 하더라. 저는 그 뒤에 아는데. 맞아, 많이 했어. 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랩 파트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아, 혼나는 거 아니냐고. 왜 혼나요? 어차피 나오는 건데.
다시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통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도통 모르겠다, 내가 맞는지. 아, 톤 좋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앨범 중에서 다 랩을 쓰긴 했지만, 한곡 빼고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진이 형이 작곡하고, 아, 애명이랑 진진이 형이랑 같이 작곡하고 했던 그 피어나 에 들어있는 랩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게끔, 예. 제가 좋아하게끔 써가지고, 그랩 부분을 내 목소리지만 너무 많이 듣긴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가.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아, 청소춤 정체가 뭔지? 청소춤? 아, 그냥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청소춤 하니까, 막, 되게 진짜 청소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바닥에, 조금 있는 안무가 많죠? 이번 컨셉이 되게, 몽환적이에요. 제가 되게 몽환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판타지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딱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몽환적인 컨셉과 되게 잘 어울리는 멤버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몽환적인 거 은우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그 은우형의 그 이미지에서 그 렌즈를 낀걸 처음 봤거든요. 그 컬러 렌즈. 근데 와 이게 뭐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싶더라고요. 몽환 락락 락락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에 안무 그래 안무 그 콘서트에서 얘기했듯이 메리고라운드는 제가 이제 쫙다 손을 댔고요. 다 제가 만든 직접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타이틀, 네, 타이틀도 손을 댔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아로하 분들이 되게 좋아하게끔 열심히 고민하고 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안무를 잘 만들어 봤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꿀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어땠어요? 오늘은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나왔잖아요. 들어봤어요? 하이라이트 메들리 들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고. 러브힐.
피어나 트레셔. 예, 맞아요. 다 좋습니다. 다 열심히 한곡한곡다 다듬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곡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노래가 좋다 해가지고 그 노래만 들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녹음하고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얼마 전에 뮤비를 찍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뮤비 되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한데, 조금 스포를 하자면, 이게 스포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원래 아스트로의 그런 뮤비와는 다르게 되게 뭔가 떡밥이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을 의미를 할까? 저건 또 뭐까? 저 꽃은 또왜 갖고 있는 거지? 네, 약간 요런, 내 자신에게, 네, 물어보면서 뮤비를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대되죠? 기대됐으면 좋겠다. 다 의미가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난 해야겠다. 네, 여러분이 한번 코난 돼보세요. 너무 기대돼요. 뭐라는 거? 아, 뭔가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댓글을 못 읽겠다. 막 바로 올라간다. 응원복 씌워요. 네, 씌워요. 아직 잘, 네. 이번 춤은 강렬해요. 되게 막 궁금해가지고 막다 물어본다. 이번 춤은 적당해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노래와 찰떡궁합이다. 소리로 춤 맞춰본다고? 소리로? 오케이. 들려요? 아, 그러니까 적당한 섹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춤이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그렇다고 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절제 섹시라 그러죠. 근데 제 입으로 뭔가 이렇게 나내 섹시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표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섹시하게 느끼면 섹시한 거고, 섹시하게 안 느끼고 귀엽게 본 거면 귀여운 거고, 저희는 그냥 이 노래를 가지고 열심히 표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비비. 오케이. 오케이. 옷 입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롱패딩? 예. 네. 이 소리가 좀잘 들리나 보네. 아, 절제하지 말라고요? 에이, 절제해야죠. 에이, 자, 이제 뭐, 아, 딱 15분이 됐어요. 15분이 여러분들. 오늘 계속 통화하고 싶지만, 이제 나도 자야 되고, 여러분도 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추천해주고 자고 싶은데, 위너 선배님의 컬러링. 네, 들으면서 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내일 아니다. 내일 올 사람을 기대하고 네,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잔다. 복은 복은 자라. 바이바이. 네, 간다. 요 랑나잇 갈게요. 빠.